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맞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내는 진한 수다한바탕 톡톡. 가을바람이 제법 색다른 풍경을 전하네요. 명지바람, 보드랍고 화창한 바람이랍니다. 산들바람, 시원하고 가볍게 부는 바람이라고 하네요. 살랑바람,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고요. 색바람, 이른 가을에 부는 신선한 바람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솔솔바람, 부드럽고 가볍게 계속해서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네요. 와, 바람의 종류가 많기도 하죠.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바쁨을 제껴두고 자연이 선사하는 가을바람을 곳곳으로 때론 볼을 타고 두 팔 벌려 온몸으로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을과 사람들, 마을 곳곳에서 함께 모여 길을 걷다 새로운 길이 된 사람들, 발맞발맞 발맞춰 맞맞춰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Go together! 스튜디오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반가운 게스트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을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크리시나무르티 내면혁명의 역자 정채현 선생님과 평화로운 일상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크리슈나무르티 한국위원회 회원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간 일상 속 가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예, 좀 돌아가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아, 요새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요. 아침 저녁으로. 예. 네. 가을이 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집니다. 듣고 있는 저도 가벼워집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살았더니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어요.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귀뚜라미가 또 울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밤의 고요를 느끼기도 해요. 예, 와, 다양한 풍경들을 맞이하고 계시는군요. 네, 저는 가을 태생이라서 가을이 오면 왠지 반갑고. 예. 또 독서의 계절이 다가오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진정한 추남을 또 제가 초대했군요. 예. 저는 예. 계절이 왔구나. 요즘에 좀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야지 뭐 그런 생각 예. 예, 하면서 가을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그저 하루하루 지내는 것에 급급하다가 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니까 예. 뭔가 좀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의욕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예. 상쾌한 바람이 참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고 개운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어제는 가만히 그냥 바람을 느껴봤는데요. 공기가 냄새도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와. 입안이 더 촉촉해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세미한 변화까지 다 체감하고 계시는군요. 예, 듣고 있는 저에게도 가을이 물씬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호기심이 모락모락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쉽기만 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진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크리슈나무르티를 처음 만났을 때 가슴속에 잔잔한 파문을 남기면서 어떻게 좀 더 진하게 그의 이야기를 번역하게 될까, 그 번역의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크리슈나무르티를 처음 만난 거는 20대였어요. 아. 그때는 뭐 크리슈나무르티만이 아니고 오쇼라든가 예, 네, 예. 이분들의 책들이 그냥 막 쏟아져 번역 책들이 쏟아져 나왔던 때라
이제 저도 그 물결에 이제 좀 올라타서 예. 좀 읽기도 했어요. 근데 크리슈나무르티는 저한테 좀 어려웠어요. 아, 예, 예. 네, 좀 어려웠고 그래서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그냥 네, 다른 분 책을 더 많이 읽었죠. 예,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크리슈나무르티 모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어느 분이 크리슈나무르티가 정말 좋으시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 질문을 받고 좀 당황스러웠던 아...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번역자님께서도 크리슈나무르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너무 반갑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크리슈나무르티가 좀 더 자유롭고 더 단호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저는 철학과 사상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책을 통해서 만났었는데 크리슈나무르티는 단호하기도 하면서 또 겸손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어떤 선생님의 관점에서 알려주고 또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내가 깨달은 것을 같이 하기로 제안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크리슈나무르티는 뭐랄까 제안을 하는데 그거를 강요하거나 따르기를 바라지 않고 예. 같이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마 20대 때는 되게 어려웠던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정신 선생님께 더 공감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이제 잔잔한 가슴의 파문은 40대 때 만나서 40대 때 그 이야기가 그 숨결이 너무 남다르게 다가와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저는 예전에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고 남 눈치를 보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크리슈나무르티를 만나고 약간 어떤 크리슈나무르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변화는 지금이다. 뭐 변화는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다. 계속 그런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힘이 됐고 저의 어떤 미루는 습관이나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게 많이 마음이 많이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모임에서 보면 이런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 계기 자체가 정말 특별해가지고 듣는 것만 해도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흥미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읽어보시라 그래갖고 예, 완전한 자유 번역하신 그 교수님이 예. 김용호 교수님이신데 소개를 했을 때 그냥 읽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로부터 혁명이라는 책도 있지만은 많이 읽죠.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좀 더 따지고 묻게 되는데 예. 제일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그 기존 조직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이 예, 저한테는 예. 제일 먼저 그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껍데기처럼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어떤 믿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K에 와서는 사뭇 다르게 얘기되는 걸 보고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그런 부분에 받아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무슨 단순하게 조직 종교를 뭐 속된 표현으로 무슨 저 비판하고 까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예. 더 넓은 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계속 좋습니다. 예. 예, 저도 그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 그 종교라는 틀에 갇혀서 본질은 사라지고 종교의 시스템만이 좀 남아있는 씁쓸함들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 본질과 사랑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크리슈나무르티를 통해서 좀 더 깊게 만났던 부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예. 네, 저는 어떤 특별한 계기라고 기억될 만한 내용은 없는데요. 예. 살다 보면 왜 사람이 좀 기운이 꺾이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유독 좀 이렇게 스스로 작아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마음에 여러 그 상처가 되었던 하루를 겪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 주변에 있어서 우연히 이렇게 집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거기서 그 K가 그 들려주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처음으로 이렇게 좀 위안이 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 제가 처음에 그 겪었던 것은 뭔가 그런 그 여린 마음들을 좀 이렇게 달래주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갖고
예, 그렇게 좀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회에 안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크리슈 나무르티를 좀 더 친근하게 편안하게 부르기 위해서 이후의 이야기에는 K로 약칭하겠습니다. K한국위원회 회원분들의 목소리를 지금 다양하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나만이 체감하고 있는 K의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이제 한 40대 이후에 강렬하게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제쳐놓고 내가 한번 지금까지 못했던 거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한번 찾기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래서 첫 번째 가게 된 데가 바로 이제 책방이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자기 내가 원하는 선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법종 스님의 책 속에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나왔는데, 이전에 다른 책을 소개받거나 내가 읽었을 때 봤던 그런 느낌과는 굉장히 다르게 뭔가 눈이 번쩍 띄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섬광이 탁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무슨 책일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끌림에 의해서 제가 지금 K책을 꾸준하게 읽고 있고, 그 자체로 함께 살아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막 역동했어요. 가슴에서. 그러면서 별의 조직, 교단을 해체한 게 굉장한 저에게 그 조직 종교의 부패라든가 부정, 불의 이런 것들에서 그분이 자기가 진실을 느낀 거를 정말로 순간에 실천하신 분이구나. 이게 뭘까? 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이끌림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오게 됐고요. 이 스튜디오에도 있는 것 같아요. 와, 축하드리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K를 만나고 나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들이 저마다 다 틀리실 텐데요. 그 부분들이 과히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지나가셨는지요? 다른 분들도 보면은 과정들이 굉장히 그런 고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외모에나 이렇게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외형적인 변화도 저절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동네 분들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예전에 당신이 아니다.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그게 나타났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런 질문도 받고, 자연 산책이 정말 떠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게 저절로 저한테 스미게 됐고요. 책 읽고 읽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책이 내 그림책을 읽는 거니까 저절로 그 삶하고 같이 하나로 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책을 읽는다 이런 생각도 없고 자연 산책 자체가 나를 하나의 탐구하는 길이고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지금은 이런 경지까지 돼서 분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스튜디오에 선생님이랑 계시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의 관계로 모든 게 형성되었다. 아까도 침묵 속에서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관계를 떠났으면 피할 수 없구나. 이게 저절로 오는 게 K가 말씀하신 저절로 놓아두면 스미게 된다. 흘러 들어온다. 그것이 찾아와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나도 모르게 나에게도 그게 왔었구나. 이렇게 자꾸 저한테 대비쳐졌던 게 또 다시 밖에 외부로 관계로 이게 대비쳐지는 것 같아요. 연결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탐구해서 나를 알다 보니까 K를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게 돼서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모든 환경 속에서 관계로 피할 수 없는 그 중요성이 저절로 저한테 그게 다시 명료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K하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냥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런 감명을 받았죠. 정말 그 순간을 삶 속에 스며들며 살고 계시는군요. 그 K는 어쩌면은 이런 부분에 그걸 경계했는지도 모른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감상에 빠진다든가 어떤 믿음을 무조건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뭔가를 계속 묻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좀 현재까지 이해하는 크리슈나무티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슈나무티는 그 모든 조건화된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의 켜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의 문제를 다 뒤집어가지고 다시 얘기해보자고 그러거든요. 다시 얘기해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처음에 이제 읽은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려워요. 예, 예. 왜냐하면 그 같은 용어 같은데 이게 사뭇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 예. 느껴지거든요. 예. 이제 번역자가 잘 이제 고려해서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보면 K는 진짜 일상의 언어들을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자꾸 얘기하게 만드는 예,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뒤집는 거, 그 다음에 감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 예, 예. 조건에 된 거에 무조건 따라가지 않게 하는 거, 예, 예. 그 다음에 지식이다 생각이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한계가 있는가, 음흠.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 예, 그래서 예. 계속 귀결되는 거는 보라 그러거든요. 예, 예, 예. 관찰, 보라 그러거든요. 예, 예, 새롭게 보고 관찰하면서 그 안에 이노베이션, 혁명이라는 부분들이 각자가 각자의 크기만큼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K-한국위원회가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그 발자취를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좀 꽤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예, 우리 한국의 모임은요. 물론 이제 K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5년도 아닌가요? 그때 그 아까 이제 종단 해체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근 그 20세기를 예. 20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신 분인데 예. 한 60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1984년도에 자기로부터 혁명이 그 베스트셀러 1, 2위를 다툴 정도로 예. 사실은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 그 어떤 모임이라고 형성을 해서 이렇게 활동한 거는 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건 이제 뭐 여기 지금 저는 전하는 입장일 뿐입니다만은 예.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김용호 교수님이라고 예, 예. 그 지금 이제 번역돼서 나와 있는 완전한 자유라는 예. 책이 원서의 이름이 이제 토탈 프리덤인데 예.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예전부터 이제 이분은 뭐 비교 종교학 불교 이런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그 성자가 예. 그다음에 이 세상의 얘기를 점점 소금처럼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를 뭐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 그 미국의 어디 서점인가에 가서 그 잠깐 책을 떠들다가 그 토탈 프리덤을 봤답니다. 그런데 예. 몇 장 저는 그런 게 신기하더라고요. 읽어보다가 아주 깜짝 놀랬다고 예. 해요. 그래서 그 책을 그러니까 만약 말하자면 그 전에 생각과 비교해서 예. 정말 태어난 면모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그 굉장한 진짜 이렇게 반가운 각성이 예. 있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 꼭 번역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초반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 좀 그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이렇게 모임을 계속 한 15년 이상 해오면서 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우리 김용호 교수님이나 다른 모든 회원들의 생각은 예. 애초에는 교육이었습니다. 아. 학교를 정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아. K학교를 만들고 싶다. 예. 물론 지금 이제 영국이나 인도, 미국에 다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처럼 우리나라에도 K가 지향하는 교육론이라고 할까요? 예, 예.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도 교육을 좀 하고 싶다. 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런 소망으로 애초 활동이 시작이 됐던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예, 교육에서부터 또 세상의 변화를. 예, 그러면은 그 모임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모임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실까요? 청취자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것 같아요. 예. 네, 저희는 한 달에 두 번 모이고 있는데요. 예.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일요일에 만나고 있어요. 예. 만나서 자기 삶도 이야기하고 또 그동안 K와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물론 실제로 만난 건 아니겠죠. 예. 내가 책을 통해서 봤던 거 그리고 일상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느꼈던 그 K를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 K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도 있지만 또 그 뒤로 이어지는 뒤풀이도 또 쏠쏠하답니다. 아, 예. 그 나누어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도 하얀 구름처럼 폭신폭신 새벽 안개처럼 몽글몽글 훈훈함이 피어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실게요. 영상 제작, 사진, 라디오 팟캐스트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시나리오 미디어로 즐기고 미디어로 소통하는 즐거운 세상 고향영상미디어센터 고향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발맘 수다고향 속 크리슈나무르티 내면혁명의 역자 정채연 선생님과 K-한국위원회 회원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내면혁명의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 장에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생각이 찾아낼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K의 글을 읽으며 조화로운 삶의 열쇠들을 발견하셨는지요. 예, 정채연 선생님 먼저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K를 읽으면서 제 삶에 가장 좀 갖고 오고 싶은 거, 예. 네, 들여오고 싶은 거, 이거는 물론 뭐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딴짓을 하긴 하지만 좀 깊이 알아차리는 거, 네, 관찰하는 거, 예. 네, 크리슈나무르티가 이제 관찰은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라는 말을 할 정도로 예. 굉장히 관찰이 K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예. 이게 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비폭력 대화에서도 그래서 예.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첫 번째 요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내가 보는 거, 듣는 예.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고 들어도 갈등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는 무슨 말을 누가 상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바로 머리에 올라가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네,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되나? 저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며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머릿속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삶에서 많은 걸 많이 경험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리는 거. 예.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K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생각을 머릿속에서 막 올라와서 뒤섞이는 그런 생각들을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는 거. 네, 끝까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아, 예. 끝까지 찾아가 보는 네. 거. 가다가 이제 귀찮아서 딴 데로 가버리기도 하고 예. 뭐 책을 펼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 가서 예. 그 끝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예, 네, 맞아요. 따라가 보면 없어지더라고요. 예, 네. 예.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야, 네. 예. 부럽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제목 가지고 얘기를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하셨는데요. 예. 조화로운 삶의 방식. 뭐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조화롭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생각이 가능할까 질문하고 있잖아요. 예, 예. 아니면 다른 사람 할 때도 너 조화롭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바꿔서 생각해라. 예, 예. 너 그렇게 해갖고 싸우면 어떡하니. 조화롭게 살아야지 이러잖아요. 예. 이게 일상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아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K는 조화로운 삶이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게 놀랍잖아요. 예. 조화로운 삶을 생각이 안 된대요. 예, 예. 왜 그런지 책 읽어보시면 알아요. 예. 생각이 안 된대. 생각은 안 된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하나만 제가 예. 예, 생각이 조건화돼 있답니다. 아, 예. 더 알고 싶으면 이거 책 읽어봐야 돼요. 아, 조금 더 힌트를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대하게 보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면서까지. 예. 예, 그런데 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 호기심을 또 청취자님들께 전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우리 유한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 예, 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한계들 때문에 예, 예. 우리의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예. 생각으로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이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난 것들에 관한 지식이나 예. 경험이나 기억이나 예.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맞습니다. 그 과정과는 다른 궤도로 나아가는 예. 도구로는 될 수 없다. 예.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다르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그 생각의 패턴을 예, 예. 이해하는 것을 아마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생각 속에 계속 그 머물다 보면 그 소용돌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생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저도 하나둘씩 발견하고 또 새롭게 보게 되고 예, 관찰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하면은 이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보면은 거의 다 무엇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사물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이미지든. 그런데 이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잡념들이 사라지면서 저절로 예.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흘러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식의 문제로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예.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예. 이제는 생각하는 방식을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자기 스스로 주도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예. 예. 그게 좀 발견인 것 같아요. 와. 마음의 근육이 예. 발견되셨다는 네. 것으로 들립니다. 예. 아, 여기 생각에 대해서 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크리슈나무르티 책을 보면은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뜻으로 예. 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K가 생각에는 뭐 기능적인 생각, 기술적인 생각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예. 심리적인 생각이 있다 그런 예.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아침에 출근을 해서 뭐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이런 생각들 일상에 필요한 생각들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뭐 수박이 어떤 게 더 맛있을까 이것저것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예, 예.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지만 우리는 심리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서 어떻게 생각하지? 하여튼 우리는 이런 남의 시선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뭐 이런 많은 생각들하고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 크리슈나무르티, 이 K가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 예. 또 특별히 대성 선생님께서는 또 K의 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잠깐 네. 짧막 홍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은 그 에세이 책인데요. 원래 이 책을 쓰다 보니까 그냥 약간 혜민 스님이나 요새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약간 그런 책이나 뭐 대형 서점에 가면 많이 있는 그런 어떤 명상이나 힐링에 관한 에세이 그런 책을 쓰려고 했는데요. 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꾸 책을 쓰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크리슈나무르티의 그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요새 미움받을 용기라고 그 예. 책이 참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그 어떤 아들러의 심리학을 이렇게 내세워서 예. 그런 아들러의 심리학을 이렇게 쉽게 풀어주더라고요. 대화체로. 아, 그런 책을 보면서 아 이런 아들러 이런 분도 참 인기를 끄는데 우리 심리학에 있어서는 크리슈나무르티가 정말 대가다. 아. 내가 그래서 기획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일깨워주는 크리슈나무르티의 가르침. 이렇게 해서 그분의 메시지도 이렇게 전하면서 또 저의 뭐 일상의 소소한 그런 느낌 같은 거 그런 네. 내용을 책에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은 변화는 지금이다라고요. 와 지금 좀 늦네요. 아, 예. 한 달 예.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이 좀 궁금하실 것도 같아요. 변화는 미래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예. 낯설기도 하고요. 예. 아 거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아요. 와. 우리는 미래에 내가 언젠가 뭐 좋은 책을 읽고 아니면 큰 스승을 만나서 미래에 언젠가 큰 깨달음 얻겠지. 미래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겠지.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대가 그런 미래로 도피를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변화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깊숙이 들여다보면 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와, 청취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만간 오프라인 상황에서 서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책들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야, K를 좀 다양하게 만나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삶 속에서 조화로운 삶의 방식들을 또 찾아가시는 선생님들이 놀랍기도 하고요. 예, 그 발만발만 수다고향 여름철 특집 마을 안 공감 친구들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게스트로 출연하신 온전함에 이르는 대화, 영혼을 깨우는 지혜 수업, 이현경 선생님께서도 마음 민주주의란 표현을 쓰셨고요. 최근 제가 읽고 있는 파커파머의 비통환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에서도 마음만이 희망이다 기록하고 있더군요. K를 통해 내 안의 크고 작은 혁명들을 체감하시며 이전과 좀 달라진 점들이 있으실까요? 이전에 갑질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나쁜 습성들, 나도 모르고 무슨 짓을 했던 그런 짓거리들이 야,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내면의 혁명이거든요. 와,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맞죠? 예, 예. 네. 저는 아까 그 갑질이라는 표현에 너무 빵 터졌는데요. 그리고 예. 3살이 돋아났어요. K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세계는 세계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뜬금없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예, 예. 여전히 저는 뜬금없어요. 저도. 예, 근데 예. 지금 아까 이제 내면 혁명 얘기하니까 이제 일상의 산책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K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예. 세계는 나를 둘러싼 이 세계는 결국 나의 한 투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이제 이해가 어려운데 예. 사실 이제 이해하자고 들어가면 이 내면 혁명이 뭐냐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 지금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혁명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 뭘 가지고 내면 혁명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예. 이제 뭐 산책 이런 것도 좋지만 예. 내면 혁명은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바꾸는데 예. 사실은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주장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나서는 것. 예. 이것처럼 이제 다 해결점 이것이 바로 해결점의 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보통. 근데 K는 그렇게 출발 안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거죠. 예. 나로부터 예. 예, 나이가 바뀜으로써 예, 맞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생각의 문제, 조건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나의 문제를 봄으로써 예. 예, 세계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아들 아까 아들 얘기했는데 아들로도 예.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런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사물을 대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자체가 예. 굉장히 변혁인 거죠. 예. 굉장한 변혁입니다. 그래서 K가 일상의 언어로는 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내면 혁명이 그런 차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예, 예. 네, 요즘에는 아마 그 크리시나무르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아마 좀 더 많을 것 같기도 예. 합니다. 네, 저희들 세대에서는 그래도 좀 듣고 이렇게 예. 알게 된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근래에서 젊은 친구들에게서는 아마도 좀 생소할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지금 우리들 회원님들께서 나누어 주고 계시지만 예. 한 사람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그마한 변화들이 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양극화 예. 그 다음에 전쟁을 바로 그 절벽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그 여러 패권적인 그런 그 예. 정치 현실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환경에 관한 문제들. 예.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얽히고 설켜서. 예. 그리고 그 불평등이 어느 극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뭔가 체제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와 예. 뭔가 그 같은 외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변화의 욕구가 대단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K는 그 같은 운동의 실제는 처음에 어디여야 하냐면 예. 그 속에 살고 있는 한 개인의 내면적인 어떤 곳에서 예. 일어나는 조그마한 변화가
결국에는 답이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정말로 어려운 주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을 포함해서 새롭게 K가 읽히는 계기가 예.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 같은 때에 그와 같은 K의 이야기가 더더욱 간절하게 아, 예. 예, 저희가 예, 읽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쯤 들으시면 K 한국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청취자 분들도 계실 텐데요. K 한국 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 가입 방법과 모임 안내 자세히 좀 부탁드려 볼까요?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대환영입니다. 첫째 일요일, 예. 셋째 일요일 예. 2시에 신촌에 있는 비폭력 대화 센터에서 예. 진행하고 있고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분은요.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예.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0-7635-0045입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대환영하고 계시답니다. 예. 비폭력대화센터의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요. 컴퓨터에 비폭력대화센터를 검색하시고 클릭해 보시면 찾아오실 수 있는 약도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내면 혁명을 처음 이제 책을 내려고 했을 때 제목을 좀 다른 걸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뭐 의식혁명. 아, 예. 네, 근데 의식혁명이라는 책은 이미 있고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있으면 어때? 라고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 글을 좀 더 읽어보니 의식혁명보다는 내면혁명이 제목 그대로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다. 예. 네. 이게 이 책의 이제 8장 제목이기도 한데. 예.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바깥 세상에 혁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려면 예. 내면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이거요. 이 제목이 이거를 좀 더 깊이 바깥에 그런 변화, 혁명이 일어나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서 예. 각자 자기 내면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예, 예. 이 제목을 여러 번 곱씹으면서 그 깊이가 좀 느껴졌고요. 예, 예. 저도 항상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사회가 바뀌어야 돼. 예, 예. 뭐 제도를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그거는 그냥 제도만 바뀐다고 바뀔까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예. 이 책의 제목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특히 예. 그 제목이 저는 굉장히 이 책 전체에서 가장 깊이 좀 남아있고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바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바깥으로 예, 예. 이어져서 바깥 세상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바깥 세상의 변화가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안에서 밖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갔던 것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계속 흘러가는 이런 움직임, 밖에서 안으로 움직임이 움직임을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예.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닌 거죠. 예, 예, 예. 늘 변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조류로 본다면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예. 나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 예, 오고 가는 움직임, 지켜보는 거, 바라보는 거. 저는 사실 이 내면혁명이라는 제목을 보고 너무 반가운 마음이었거든요. 아, 비로소 삶의 주체로, 존재 자체로 이 순간, 이 땅에 서 나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전율이 일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야기가 뭉게구름 피어나듯 점차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정세현 선생님께 먼저 여쭈어볼게요. 내면의 평온과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시민 혹은 우리 이웃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오고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예. 뭐 당부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관계잖아요. 예. 네, 이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네,
또 그러면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맺으며 살고 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내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그 요즘에 왜 이제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 때문에 뭐 좀 시끄러운데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그렇게 수많은 뇌물이 걸려 있는 재판에서 5년을 준단 말이죠. 예.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라면 몇 개 훔쳐서 3년 6개월을 받았어요. 예. 불공평하죠. 그 판결을 내린 그 사람은 뭐 같은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예, 예. 네. 그렇게 나는 일상에서 내 배우자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내가 우리 집에 나를 도와주러 오는 그 분한테 나는 어떻게 대하는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한테는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네, 내가 선생님을 볼 때 대하는 태도와 경비원 아저씨를 볼 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예. 이거는 난 분열이죠. 분리된 거죠. 예, 예, 그죠? 예, 예. 네, 이렇게 되지 않고 난 통합된 예, 인간으로 예. 살아갈 수 있는지 네,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손쉬운 방법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걸 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대하는지. 네, 저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항상 나도 항상 그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저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있지? 네, 이렇게 좀 돌아보는 거. 네. 저는 어렵지 않은 거. 네. 아주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예. 꼭 질문을 하는 게 있는데 당신 아이가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 네. 예, 예. 당신 아이가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대답을 할 거예요. 뭐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안전한 사회,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예. 자기가 떠오르는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만들고 싶, 우리 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당장 어떤 행동 한 가지를 할 수 있는지 예, 그 행동을 네, 그 행동을 지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 네, 지금 그 행동을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어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행동 한 가지를 할 수 있는지 네, 그 행동 한 가지를 지금 당장 해보기 네, 예. 이런 걸 좀 우리가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예. 이게 네, 제가 K를 공부하면서 이걸 K를 그냥 내 삶에서 K를 어떻게 좀 이렇게 녹여볼까? 내 삶에서 내가 K를 어떻게 K의 그런 말들을 내 삶에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볼까?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많은 놀림이 됩니다. 만나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예, 해보는 거. 예.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바로 해보는 거. 예. 어떤 부탁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시민분들께 제안하는 거라기보다는 예. 제가 저 자신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약속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좀 뭐랄까 자기 자신과 있어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우리가 시선이 외부에 있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혹은 이제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도 많이 시선이 쏠리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슬플 때도 내가 괴롭고 화날 때도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괜찮다고 그리고 아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래서 술을 먹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그냥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런 나와 같이 있어주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것은 그럴 때 나와 같이 그렇게 있어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그리고 전 세계 평화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 와, 정말 있는 그대로이나 괜찮아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예, 열정과 평화가 또 꽃피울 수 있다는 거.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과 좀 다르게 맺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예. 사실 저는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변화이고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아이들과 이제 부모로서 이제 아이들과 맺는 여러 관계들을 보면 우리들이 굉장히 그 부모, 다시 말해서 양육자로서 예. 이제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 마음속으로부터 존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와 관계를 맺고 있나. 예.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 예.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물론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변화가 크진 않겠지만 예. 아이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변화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예, 실제로 그런 힘이 있는 예. 예, 그런 변화라고 생각해서 이 K의 이야기들을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예.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와 좀 다른 관계를 맺어보는 예, 예. 예, 그 같은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예. 예, 보다 좀 편리하게 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예, 다르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박한 변화들을 예, 꿈꿔볼 수 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좋건 나쁘건 떠나서 예. 희망이란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내면의 어떤 희망 그런 걸 버리지 않고 예. 꿋꿋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정채연 선생님, K한국위원회 선생님들께 풍성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더불어 정채연 선생님의 새 생명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대성님도 예, 아빠가 되셨어요. 오, 대성님도, 와, 새 생명 탄생의 경이가 이렇게 겹쳤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덕에 열정 한 줌 가슴 깊이 선사받습니다. 정말로 뚜렷하게 아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거기 있으니까요. 답을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마음 완전히 깨어 있을 수 있고 주의 깊게 지켜볼 수 있는가. 여러분은 진실을 알 때 행동을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책을 다양한 세대들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낭독하고 이야기 나누며 마을한 정겨운 삶의 진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심쿵 하트 버튼 언제든 환영할 모양. 후기 게시판에 띠아리띠 남겨주시면 루비캣이 덩실덩실 춤을 출 거야.